쓰네. 얘 표정 모르겠어. 계속 반복해서 이건 약간 짜증날라 그러는데. 약간 짜증날라 선생님, 이게 태도 긴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반복처럼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저 정도 해도 그 다음. 정확하기로 유명한 지춘이 보스입니다. 고현정 씨도 계시고, 네. 심은아 씨도 계시고, 뭐 지금 뭐 차혜련 씨도 계시고, 김지원 씨, 뭐 아이유 씨도 데뷔 다 초에 때, 데뷔 다... 초에 잘 몰릴 때 제가 네. 같이 인트를 같이 했었죠. 아, 완전 뜨기 전부터. 네. 아 그리고 우리 정호연 씨도. 정호연 씨. 정호연 씨 데뷔할 때 선생님이 저 친구 뭔가 남다르고 배우할 상이 있다. 레전드 디자이너죠. 네. 우리 지춘이 보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보스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쇼는 모델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선망의 무대죠. 모델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불려요. 홍진희 씨, 이현희 씨, 장윤주 씨, 쇼 같은 쇼. 여기 와, 이게 드레스들이 다 그건가요? 웨딩 드레스가? 와, 아 바다 박경림 씨. 영화다 영화. 야. 멋있으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지춘희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옷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게 구력이 되기도 하고 경력이 되기도 하는데 옷이 그냥 쉽진 않아요. 시간이 넉넉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 대박이다. 100회 이상. 대단하셔. 대한민국 패션을 그냥 만드신 분이고 계속 디자이너로서의 탑을 달리고 계시는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저 보고 자랐네. 이영애 씨. 이영애 씨. 성윤아 씨, 오네요. 의상 예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지춘희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드레스도. 그렇지. 아 윤서 선생님 네. 저때 드레스도 다. 연령대를 안 가리시고 다. 상 받았어. 지춘희 옷을 입으면 상을 받는다? 고맙고 새해에는. 배우하고는 좋은 순간들에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원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여배우들을 저도 좋아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저래서 지춘희 사단이라는 말이 그렇지. 나온가 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배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따르니까. 아, 멋있다, 진짜. 와, 뭐야? 뭔데 여기? 우리나라야? 아, 저희 여기 지춘희 월드예요? 네, 매장. 이거 어디야? 엄청 큰 건물인데? 저 건물이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다 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웬일이야. 이렇게 인사드리다 하고. 이거 찍는다고 직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너무 양치비예요. 원래 뭐 누워 있나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인사 정도 하는 정도지 누가 아. 저렇게 서 있나요? 저쪽에 앞에 저거 화분 갈 저거 해야 되겠다. 아 잡초. 지저분하다. 아 네. 그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단장할게요. 아직 다 안 나온 것이 보물. 네. 지금 쇼 준비 때문에. 아, 보스가 남다르시네요. 다들 엄청 긴장하고 보고 있네요. 아, 그냥 있는 건 무섭다, 나. 선생님 안 무서워요.
반응이 괜찮아? 아직은 꽃샘추위라서 이게 민트 소재로 화사하니까 이 투피스랑 이 코트도 엄청 좋고요. 아, 민트색 너무 예쁘다. 하트 패턴이 패션쇼 때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캐시미어 니트 데일리로 입기 좋아서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편은 아주 약간 네네, 캐주얼해 데일리, 보여서. 네네. 저게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다 팔았어요. 아, 없어. 다 없어요. 다 전 전략 네. 솔드아웃. 원단이 없어서 옷 덜 못 만들죠. 다행이네. 네.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지 화가 난 건지 표정에서 잘 드러나진 않네요. 글쎄 저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왜 원래 다 팔렸다고 하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기쁜 거 맞죠 지금? 좋죠. 사실 뭐 저희도 긴장하고 있거든요. 밑에 드레스는 어때? 요새 정리가 좀 돼 있어? 요새 정리가 좀 돼 있어? 아, 네네. 말투는 우아하신데 카리스마가 있네. 이쪽은 검정만 다 놓고. 네, 일부러 컬러별로. 네, 스타일리스트 오셨을 때도 보기 편하게. 드레스가 이거? 네, 박수 댄스가 기생충으로. 박소담 씨 드레스. 아, 좋으시구나. 그래, 기억나요. 네. 박소담 씨가 기생충에서. 네, 이거 한혜진 씨가 입었었을 때 되게 예뻐요. 스왈로브 스키잔하고 스팡크 입히고 네. 한 게. 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힘든 작업. 저 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뻤어, 이거. 저는 미시즈 컬렉션 디자인실 지진희 팀장입니다. 선생님의 큰딸이자 네. 디자인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쇼에 들어가는 모든 착장들, 옷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액세서리나 혹은 뭐 착용하는 뭐 신발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운영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나 뭐 이런 이것저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딸인 저한테는 조금 공간사가 좀 구별돼 있고 남들한테보다는 더 엄격한 부분이 있으신 보스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엄격하신데 딸한테는 더 엄격하다고? 뭐로 나왔어? 이따가 나왔어요. 성수동에서. 우리 지금 한참 바쁠 텐데 액세서리 안 하시고 나오시네. 그러게요. FW 첫 피팅 리허설이 있는 날이고요. 디자이너가 6개월 후에 자기가 보여줘야 될 옷들을 미리 보여줘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담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중간 점검하는 날이고요. 어떤 모델이 이 옷을 입혔을 때 예쁘더라 뭐 이런 거서부터 헤어 메이크업도 보고 정말 작은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하는 날입니다. 저희 이제 행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누구예요? 김소연 대표님. 행거 넣읍시다. 안녕하세요. 보스보스 김보스. ST 김소연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차 ST의 대표 김소연입니다. 4년 전. 네.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해, 저거를. 생각이 없어, 내가. 저 김소연 씨는 어디 가셨죠? 하고자. 집에 놓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감동받았다. 눈물 난다고.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랑 딱 옷이랑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할 때 제 목표가 선생님 쇼 하는 거였어요. 2007년도에 드디어 기회를 잡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34번째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보스의 보스고 이 세상의 보스신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에요. 일은 정확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할 때는 조금 세다고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결정을 늘 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뭐 나쁜 인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항상 긴장하면서 들어와. 무슨 보물을 갖고 왔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최종으로 전반적인 브리핑 드리고 주제는 미스티 포레스트라고 선생님 주셔가지고 저희가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이제 숲을 위주로 좀 서치를 했는데 숲하고 지금 계절이 옷하고 안 맞아서 푸릇푸릇한 것들이 좀 덜하면서 그런 겨울 숲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운영궁 그 고목의 느낌. 운영궁? 야, 보통 일이 아니야. 여기서 패션쇼를 하는구나. 그 고목의 느낌, 문에 있는 고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선정을 했고 운영궁 마당에서 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겨울의 느낌들을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다 막 문화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문화재여서 쉽지 않고 한 개인 디자이너의 그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저희가 그 렌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왜 빌려야 되는지를 저희가 타당성을 다 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통과가 돼야만 이 이제 장소를 열어주시는 거라서. 근데 궁으로 한 이유는 뭐야? 그 선생님이 주셨던 그 주제가 맞는 데가 사실 없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그 주제를 저기 너무 힘들다. 왜 이런 주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까다롭다 이거. 미스티 포레스트가 뭐냐? 아니 없었습니다. 아, 예?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지금 혀 씹었죠. 겨울에 느낌 나다가 너무 쓸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음악을 조금 그래서 깊게. 일단 모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번 컨셉이랑 어울리는 이현희 씨, 김성희 씨, 박지혜 씨, 아이린 씨 이렇게 네 명이 들어갈 거고. 초청 인원은 지금 450명 정도로 제한을 했고요. 지금 런웨이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그 좌석이 네 줄이지만 너무 예쁘다. 약간 지그재그로 놓을 거라서 머리 사이로 다 전체가 다 잘 보이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 고객도 있지만 일반 궁을 보시는 분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무한정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무한정이면 어떡해? 아, 근데 저희가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테스트를 했는데요. 많아봤자 한 6명? 요 정도밖에 없고요. 진짜? 그분들 동선을 따로 다 빼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백스테이지는 웬만한 피팅은 다 지금 가능하실 수 있게 모니터 준비되어 있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알아서 하세요. 네. 제일 무서운 말. 음악은 요번에 어때? 한번 들어봐. 음악을. 근데 제가 이제 옷을 아직 못 봐가지고. 마찬가지야. 음악 못 들은 거나 옷 못 본 거나.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미스티 포레스트여가지고 클래식 베이스인데 락이 좀 섞여 있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무언가 숨어 있는 곳에서 뭘 찾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고무 찾기예요, 뭐예요? 뭐가 숨어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선생님 포커페이스네. 이게 표정 모르겠어. 계속 반복이라서 이건 약간 짜증날라 그러는데. 약간 짜증날라 선생님 이게 캐도 긴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반복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저 정도 해도 그다음. 이렇게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정글북 아니에요? 네. 반바이야. 아니에요? 이 음악도 반복이 많고 다 반복이 많은 거네. 아, 지금 마음에 안 드시고 그날 리허설 때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딱 고치는 노래 없죠. 조금씩 듣고 넘어가. 다음 거. 이게 드레스예요. 김필. 남편.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윙 깔리는 소리.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공간 바람이랑 이런 거랑 되게 맞아.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뒤에 오케스트라가 막 터지거든요. 오피라로 막 계속. 몸둘 바를 보면. 자, 다음. 저 표정은 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네.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쇼 음악 같은 느낌? 비트는 있고 근데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주었던 여태까지 쇼 음악이 전부 그래 왔잖아. 네네네. 그런 게 없지 않나 싶어. 네네네. 그런 게 없지 않나 네네네. 싶어. 근데 이제 여기가 공간이 위크가 아니고 탈락. 다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반주에서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보다가 고른 게 이 바람이 분다인데 바람이 분다가 아닌 곡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 네, 저 필이 아니셨나요? 네, 주특기잖아 그런 거. 네네네. 이거는 100%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구나. 뭐 내가 봐. 이거는 이거는 정말 싫으시구나. 선생님이 또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찾아보고 연구를 더 해서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죠. 네. 반성을 많이 하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생각이 늘 같아가지고 서로 깜짝 놀라거든요. 다른 건 맞았는데 음악이 안 맞아요. 음악이 안 맞았어요. 혹시 속으로 이 친구랑 너무 오래 일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네. 뭐. 김수현 씨 표정 봐봐. 지금 지춘 선생님이 있어서 뭐라 말은 못하고 나중에 녹화 너무 수상하잖아, 느낌이. 좀 이렇게 좀 업시켜주면 좋은데.